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3일 토요 경마 과천 부산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방금 전에 4월 첫째 주 제주 경마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주 경마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조철 스타일과 함께 하셨던 우리 전국의 팬 여러분들, 부산까지도 입장을 못해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자래도 나머지 전국에서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아주 말 그대로 오늘 제주 경마 판때기를 찢어버렸습니다. 뭐 적중도 적중 나름이죠. 전부 완짱 완짱 쌍에 복에 삼복에 삼쌍까지 다 쓸어 담는 그런 적중이 시원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총 13개 경주였는데요. 적중이 6개가 나왔는데 6개 중에 5개가 거의 상한가로 갖다 셸이 바른 겁니다. 자, 1경주 뭐 받치기 한 3배짜리로 시작했죠. 10번마 비앙을 대가리로 6번마 역대 제일 뭐 삼복승도 8번 일사만리까지 들어와 가지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자, 오늘 3경주와 8경주 제가 메인승부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였습니다. 점배당이 뚫렸죠? 점배당이. 점배당이 아니고 4번 1번입니다. 4번 1번. 명성여걸의 추적자에다가 메인 한방 갖다 셀이 발랐습니다. 7.9배짜리. 시원하게 한구라 갖다 꽂았죠? 시원하게 한구라 갖다 꽂았습니다. 자, 6번마 새로운 태양이 능검시 모습만 좋았다. 4번 1번에다 메인 한방 때리자. 쌍복식 4번 1번. 거기에 삼복승 미래전설 5번까지. 삼복승이 19.8배, 삼쌍승은 29.9배, 한 30배 나왔죠. 자, 메인 한 방으로 신화에 갔다 첫 번째 상한가를 갖다 조졌고요. 바로 다음 4경주는 얌전하게 뭐 점배당이지만 단통 한 방이었죠. 3번 8번 대신 요것도 쌍승식을 바꿔서 한방 때렸습니다. 3번 햇살 언덕을 대가리로 8번마 탐나 인기 쌍복식 3번 8번 단통 2.9배 2.9배.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8경주였죠. 이게 기가 막힌 배당이 나왔어요. 쌍승식 20.2배, 복승식 14.6배, 삼복승이 143.1배, 삼쌍승이 447.3배. 기가 막힌 배당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최근에는 마이카드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삼쌍도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조철한테 기분 좋게 삼쌍 샀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뭐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뭐 5천원, 만원, 어떤 분은 15,000원 사신 분도 있고, 뭐 그야말로 한구라 한 거죠. 이게 3번마 신속하네. 뭐 6번마 범나비, 7번마 노건제일, 1번마 봉성자랑, 5번마 삼다장군 이런 거막 팔렸죠. 조철의 한방 맞고 3번마 신속하네, 2번마 독주시대였죠. 자, 쌍복식 3번, 2번, 3번, 2번 완짱으로 조지자. 메인승부 한방 또한번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가 한 방으로 뒤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백판 점 하나 없는 털 하나 없는 4번마 보금산이었죠. 조철의
4번마 보금장. 요놈이 붙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께 삼복승, 삼상승, 만관의 구구구를 터트려 줬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8경주 메인. 3경주에 이어서 8경주 두 번째 메인. 자, 그리고 연타로 이어지는 바로 A급 승부. 9경주 또 A급 승부 들어갔습니다. 자, 7번마 최고장사가 대가리 판리지만, 어제 제가 여기 진검다리 UCC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7번마 최고장사가 불안한 인기마필이다. 불안한 대가리다. 분명히 제가 여기서 UCC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역시나 7번마 최고장사를 뒤로 돌리고, 자, 우리의 대가리 3번마 한백왕초 있죠. 한백왕초. 거기에 한방 붙이는 게 5번마 탐나신비. 쌍복식 3번, 5번. 3번, 5번. A급 승부. 또한번 상한가. 연장으로 갔다. 세 번째 상한가가 오늘 지져놨습니다. 쌍식은 뒤집혀서 21.6배고, 복승식 10.7배. 10.7배. 또한번 상한가. 완장으로. 세 번째 상한가를 또 지져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입가심이 한방또 있었죠. 자, 12경주였습니다. 12경주. 4번마 오라스타는 대가리인데, 오라스타는 대가리인데, 외곽에 7번마 으뜸공신이 점배당이었어요. 두 배짜리, 한두배 나왔나요? 점배당이었나요? 4번 오라스타에 완장으로 갖다 또 붙이는 말이 3번마 새벽바람이었습니다. 야, 이게 점두개 찍혔던 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때만 해도 한 23점 몇 뱀가 나왔어요. 4번, 3번, 4번, 3번. 오라스타의 새벽바람. 야, 마지막에는 폭풍 배당이 불어가지고 복승식 7.5배, 쌍승식 11.3배. 야, 11.3배 또한번 완장으로 갖다 조지면서, 요거 준상한가 나왔죠? 준상한가 11.3배 완장. 자, 요것도 삼복승 26.5배, 삼상승 81.6배까지 날라가게 갖다 때려먹고, 자, 오늘 완전히 제주경마는 우리 조철과 함께 하신 분들 판때기로 다 찢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 문자들도 많이 주셨어요. 잘 먹었다. 고맙다. 조철 역시도 믿고 따라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도, 이런 날은 진짜로 기분이 좋죠. 조철이 먹고, 조철이 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국의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조철의 예상을 함께 믿고 따라주시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시고, 이런 맛에 또 조철도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조철을 찾아주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제주경마가 기분 좋게 4월 첫 주, 이 하루만 좀 일찍 열렸으면 만우절에 만우절 같은 적중이었는데,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먹은 건 먹은 거고, 뭐 헬렐레 해갖고 또 하면 안 되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땄건 돈을 잃었건 이제 지난 건 지난 거다. 자, 이제 금요경마의 한구라의 환희 이제 빨리 잊어버리고요. 자, 이제 토요경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부산하고 과천하고 같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눠서 하죠. 오늘 토요일 날은 과천 8개, 부산 6개. 일요일 날은 과천 10개, 부산 6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4월 3일 승부처. 야, 이거 오늘 토요 경마가요. 사실은 이게 부산 경마가 더 여섯 개밖에 없는데, 제가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랐는데, 과천은 8개 경마 중에서 세 개를 골랐고, 이 부산 경마
사실은 한 개를 더 승부처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근데 또 승부처가 너무 많으면 또 그래가지고, 156세 개만 뽑았는데. 자, 아무튼 내일 느낌에 제가 부산 경마 또한번 잡들이를 할것 같습니다. 뭐, 과천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분명히 기대가 되지만, 내일 부산 경마가 또 조철이 노리는 마필들이 제대로 걸린 놈들이 많아요. 부산 경마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4월 3일 토요 경마 승부처 과천 3개, 부산 3개인데요. 자, 과천 258, 과천 258.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8경주고요. 자, 부산이 156입니다. 156. 그중에 부산이 1경주와 5경주. 자, 두 개가 메인 승부입니다. 아마 오늘 첫 승부는 저 스케줄상 아마 부산 1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오늘 첫 승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상을 부산 경마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156, 과천 258.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8경주, 과천. 부산은 1경주와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오늘 부산 1경주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시청 전, 시청 후에 항상 좋아요 하나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4월 3일 토요일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장 A형. 자,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요거군요. 자, 예측권 20장 역상까지 먹자. 역상까지 먹자. 자, 요번 부산 1경주가요. 재밌습니다. 매니피 새끼, 한센 새끼. 새끼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자마. 그다음에 경부대로 자마. 카우보이 칼 자마. 자, 인기 마필들의 혈통이다.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그런 혈통인데요. 그 중에 이 고수의 파워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 매니피 새끼인데요. 자, 이 3번마 고수의 파워. 자, 요게 이게 데뷔 2전 차에 직전 경주 페로비치가 타면서 3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현명의 라운더 파워하고 최상현이의 쿨가이하고 요두 놈이 엉캉 잘 뛰었습니다. 요두 놈이 엉캉 잘 뛰었어요. 자, 요 매니피 새끼 고수의 파워. 게다가 이게 어디 겁니까? 19조. 김영관 마방 마필입니다. 19조 마필. 일단은 3번마 고수의 파워가 아마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가리로 흔들고 나올 겁니다. 자, 이 3번마 고수의 파워 요번에 뽀시기로 바꿔놨는데 직전 경주보다는 분명히 걸음을 더 뽑아낼 수 있겠다. 직전에 요놈이 못뛴게 아니고 요놈과 같이 뛰었던 라운더 파워하고 쿨가이가 잘 뛰었던 경주다. 해서 아마 이 3번마 고수의 파워가 대가리 팔리고 뭐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형제죠. 매니피 새끼요. 1번마 원더 블레이드. 자, 요것도 이제 다실바 기수가 능검받고 재검받고 나왔는데, 야, 요번엔 인코스로 딱 들어왔어요. 연습 주행하는데 좋았습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1번 게이트에서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조건 좋게 만난 1번마 원더블레이드.
거기에 2번마 어메이징 풋이 이 한센 새끼인데요. 마필 가격은 뭐 1,54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5착, 그죠? 5착을 했습니다만은,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착차도 별로 없었고, 자, 요놈이 외곽 사행도 좀 하면서 손해를 좀 봤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놈도 인코스 이점에, 자, 서승훈이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권승주 마방에 아마, 이게 유현명이가 능검을 받았는데 서승훈이한테 맡겨갖고 다시 한번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2번마 어메이징 풋. 자, 요거 만만치 않은 거고. 자, 9번마 서부킨입니다. 이거 경부대로 새끼죠, 경부대로. 뭐 왠지 모르게 경부대로는 우리하고 좀 정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마필도 직전 경기에 3착으로 올라오면서 자, 김태훈이가 멋지게 갔다가 꽂을 뻔했습니다. 자, 이놈은 안쪽에 있는 1, 2, 3번들이 앞선 전개를 풀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자, 9번마 서부퀸.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거기에 외곽에 14번마 폭풍질주가 있습니다. 자, 안우성 마방에 조인권이가 기승을 한 폭풍질주. 자, 요 마필이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요. 자, 조인권이가 주행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이 하늘울림이라는 마필도 뒤에 경주에 나오는데 마필이 센 놈이죠. 요 능검 봤는데 보니까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곽이지만 조지고 갈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 14번마 폭풍질주까지. 뭐, 한 마리, 고배당짜리 한 마리 좀 챙겨가면, 한 마리 더 챙겨가면. 자, 요거 12번마 볼트비드인데요. 볼트비드. 자, 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착차가 별로 없는 3착이었어요. 정도연 이래서, 아마 현장에서 별로 관심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자, 요거 뒷심을 보유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대비 호전세로 상태도 올라왔습니다. 자, 결론은, 자, 1번마 원더블레이드부터, 1번마 원더블레이드부터, 2번 어메이징 풋, 3번 고수의 파워, 9번 서부킨, 12번마 볼트비드, 14번마 폭풍질주까지.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여러분들께 상한가가 한방 날라가는데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거 분명히 인기 1위 갈 겁니다. 3번마 고수의 파워. 고수의 파워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 부산 1경주는요, 조철한테 이거는 또 빼박입니다. 빼박. 어디 뭐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쌍복 대가리 놓고, 역상승시까지 챙겨가는 쌍복, 천복, 삼창까지.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인데 예측권 20장입니다. 장안가 때려놓고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11시, 오전 11시에 과천 1경주가 출발하고 그 다음이 부산 1경주입니다. 11시 반이겠죠? 예. 요거 시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는 토요 경마가 11시, 아침 11시에 1경주가 출발을 하니까, 시간들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때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다음 부산 5경주입니다. 5경주. 이제 부산 1경주 때려먹고 부산은 후반부 두 개, 5경주, 6경주인데요. 자, 요거 5경주. 이 5경주도, 1경주하고 비스꾸리합니다. 5경주도 요거 1경주하고 비스꾸리한 달러박스 승부인데. 자, 예측권 20장 이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1경주도
비슷한 능력시험 아필들의 접전이라 그랬죠. 자, 요거 우경주 역시도 달러 박스 제대로 또 달러 박스 놓고 한구라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이거 우경주가 대가리가 5번마 톱메이트가 아마 팔릴 것 같아요. 5번마 톱메이트. 최근 계속 입상을 하고 있는 5번마 톱메이트. 혼합 4군에 1600인데요. 레이팅 50까지. 지금 3연속 입상입니다. 제주 도지사배 특별 경주에 나간 뒤로. 센 놈들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상당히 걸음이 좀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안 올라가? 자, 이 톱메이트죠. 5번 톱메이트. 3연속 입상에. 근데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어요. 계속 2착, 2착, 2착. 조철이 요런 마필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뭔가 아싸하게 쌍머리를 못 치고 항상 2착을 한다는 거는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이경주가 도지사배였는데 여기서 이제 센 놈들하고 좀 놀았어요. 센 놈들하고 놀더니 일반 경기에 와서는 다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 3월 13일 오경주 이거 요거는 우리가 짭짤한 배당으로 한구라 찍어 먹은 경주죠. 자, 요번 경주 직전 경주 대비해서 1.5 부담 올라갔고. 하지만 뭐 1600m 경주거리 세번 모두 입상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잘라버릴 수는 없지만 이번 경주 역시도 오늘 두 번째 메인 인기 대가리 팔리는 이 5번마 톱메이트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2번마 폭풍 언덕입니다. 정도윤이가 탔는데 58이에요. 하지만, 이 마필은 김동영이, 정도윤이, 그죠? 안우성 마방에서, 뭐 11월 13일에는 이성재. 이게 사람 참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인기마에다가 이성재, 김동영, 정도윤. 아니, 태울 놈들이 얘네들밖에 없냐, 이거죠. 이 안우성 쪽에서는요, 조교도 속된 말로 지 족돌리는 대로 하고, 조교를 잘안 해요. 약해요. 근데 이 조교 보는 우리 동료들이, 우리 부산의 김기경 의원한테도 그러면 물어보면 이 15조 안우성 마방 같은 경우가 제일 짜증나는 마방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승부 패턴을 봐도 정도윤이 김동영이 이성재 태우고 사람들 긴가민가 하죠. 다 입상했어요. 근데 대가리 대가리 2차. 네, 요번에 또 직전 경주 대비 2km가 들었는데 인코스에 정도윤이가 또 올라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마필의 능력대로 봐주면 2번마 폭풍 언덕을 당연히 대가리 놔야 되는데. 자,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 최근에 만나서 싸웠던 상대들보다는 분명히 센 놈들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1600 경주거리 적응도 다 했고. 최근 2연승 중이고, 자, 이제 요놈을 대가리로 갈지. 자, 5번마 톱메이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콰트로맥스 7번, 콰트로맥스, 이게 직직전하고 직전하고 방구를 딱 끼워놨습니다. 강은석 마방의 최상현인데. 말도 또 징그럽게 못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하지만 훈련시 모습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 7번마 콰트로맥스 제가 W 해놓고 날라다님 해갖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요 마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이 8번마 하늘울림이라는 마필도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주행심사를 받고. 문제는 얘가 발주예요, 발주. 주행심사에서도 늦발을 주춤하고 나왔고. 자, 직전 경주도 발주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발주가 호전된 모습을 보였어요. 자, 페로비치입니다. 뒷심이 있는 마필이라서 1200에서 1600으로 늘은 게 반갑기는 합니다만은, 뭐 뒷심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거리가 긴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추임마도 단거리 추임마라고 분명히 있다 그랬죠. 순간 탄력을 요만큼 구간에서 순간 탄력으로 때리고 오는 추임마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바로 이 8번 마, 하늘울림도 그쪽 조예요, 그쪽 조. 자, 8번 마, 하늘울림, 입상권이고, 이거 기승지수가 또 덜덜이라서 그렇지, 9번 마, 뉴스메이커도, 여기서 상대 마필이 셌어요. 카피데 너플리티엄. 자, 요때 위현명이가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요번에 요하니스 기수. 얘는요, 너무 털어대고 너무 흔들어대요. 마필의 그 등짝 위에서. 흔들어대는 것도 리듬을 갖고 흔들어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 요하니스 스타트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갈 물린다고 막 연병을 해. 근데 얘는 고급으로 안 돌아가더라고, 지네 나라로. 자, 9번 마, 뉴스메이커. 마지막으로 한 마리 더 보면 11번 마, 모노폴리. 모노폴리. 얘가 2연속 입상입니다. 다시 봐하고. 박재희가 아쉬운 3착을 했었는데, 다실바, 요번에 또 다실바입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자, 얘는 3kg 부담까지 덜어내고, 자, 국산마지만 외산마하고 맞짱 한번 들어왔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메인 승부처의 주인공이 될 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600입니다. 1600. 자, 요것도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이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경주 달러박스에 이어서, 자, 요거 5경주입니다. 벤츠한데, 예측권 20장. 또 조철 스타일로 시원하게 한방 세려 받을 테니까.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5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부산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3군 1800으로 열리는 부산 마지막 6경주입니다. 대번 6경주는 1경주와 5경주하고 다르게 오리지널 단통, 메이드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잡고 보고 또 보고 해도 두 놈이 손잡고 종칠 때까지 들어오는 그런 편성으로 보인다. 그래서 6경주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단통경주 승부경주로 배당에 관계없이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이 부산 6경주는 제가 어제 그제 여러분들께 수요일날 프레시 라이브 또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힐링 방송에서 조철의 추천마가 나왔죠. 바로 7번 마 위너스맨입니다. 그냥 묻지마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부러지면 틀리는 거죠. 부러질 일이 없어 보입니다. 7번 마 위너스맨. 그냥 쌍승식까지 놓고 때리는 대가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고, 자, 두놈 땡땡 굳었다. 종칠 때까지 단통이다. 7번 마 위너스맨을 대가리로 어떤 놈에다 갖다 때려야 되냐 이거죠. 자, 새신랑 박재희가 기승을 한 1번 마 미스펙터. 자, 계속 외곽 돌다가 인코스로 딱 들어왔습니다. 자, 미스펙터, 5세 앞말짜리. 때려 먹어야죠. 나이만 먹어가고.
자, 2번마 닥터스카이도 튜브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8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배당 내고 한번 올라올 수가 있겠고, 4번마 파워 원더풀이라는 마필이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3.5kg가 선행을 가겠지만은 혹시 선행을 못 가면은 이거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파워 원더풀 왜 7번마 위너스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너스맨이 갑질이 이게 지금 바킹이 날 수도 있어요. 4번 파워 원더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7번마 위너스맨이 달고 가면은 7번, 4번이고, 위너스맨이 중간에 갈고 넘어가 버리면 7 놓고 딴 놈이 들어오는 거죠. 자, 6번마 리버스 스윕입니다. 자, 이 골든 위너, 위너스맨이 제가 이게 센 편성이라 그랬잖아요. 골든 위너는 2군 가서도 대가리 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조철의 추천마. 요번에 추천마는 바로 요 위너스맨입니다. 이 편성을 제가 세게 봤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는 골든 위너하고 위너스맨이 세서 리버스 스윕이 4착인데, 자, 이번에는 앞에 가는 놈들 7번 위너스맨이 정리를 해주면 4번 리버스 스윕이 1순위가 되는 거죠. 꾸역꾸역 끈기 있는 저 외곽의 맨 오브 톱입니다. 최상현이 돼서 안 팔리죠. 자, 요것도 역시나 김도현이가 여기서 올라올 때 배당 낼 뻔했습니다. 꾸역꾸역 칩 1800을 노리고 나온 마필. 자, 이 10번마 맨 오브 톱. 자, 그럼 과연 어떤 놈에다가 때릴 거냐? 자, 선행가는 4번마 파워 원더풀이냐, 칩으로 때리고 올라올 6번마 리버스 스윕이나 10번마 맨 오브 톱이냐? 그죠? 안쪽 이점을 10분 이용할 1번 미스펙터나 2번 닥터스카이의 배당이냐. 자, 이제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요즘 배당판이 완전히 니꾸사꾸, 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니주가리로 가기 때문에 현장 배당판을 보고 배당이 허락이 되면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갈 거고, 만약에 배당판에 허락이 안 되면, 자, 여기 바로 보이는 예측권 5장만 때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여기다 종칠 때까지라고 쳐놓은 거는 진짜로 종칠 때까지 막 100장, 200장, 300장 노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두놈 땡땡 굳었다는 거를 의미를 드리고, 이런 거는 어차피 10배 아래 배당에다가 갖다 쑤셔갖고 승부 보는 거는 결코 옳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거는 예측권 5장만 때려도 단통으로만 때려놓으면 먹을 콩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철의 눈에는 이미 두놈 땡땡 딱 단통으로 보이는 저배당 경주 한방 단통 때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3박 4일 뛰어도 두 놈밖에 없다. 자, 요런 거는 쌍복, 삼복, 삼쌍까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승부경주다. 육경주, 단통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1경주, 5경주, 6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과천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경마 2경주, 5경주, 8경주입니다. 과천경마 2경주, 5경주, 8경주. 과천경마도 오늘
과천경마는 부산보다는 배당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부산경마가 요새 배당이 잘 안 나오죠. 페로비치, 뭐 다실바 얘네들이 온캉 잘 타고 열심히 타고 인기마 타고 다 꽂아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큰 배당은 안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페로비치 잘 타죠.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싹 휘어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수애들도 좀 타는 거 배우고 해야죠. 자, 요번 과천경마 2경주, 5경주, 8경주라 그랬습니다. 자, 과천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씩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오늘 과천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부산경마는 달러박스 승부경주들이었는데 과천경마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경주가 대부분 승부처로 지정이 됐습니다. 과천 2경주 국산 육군 1300. 자, 2번마 라온 샹젤리죠. 기분 좋은 놈입니다. 직전 경주에 졌는 줄 알았는데 인코스 추입을 기가 막히게 따고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한구라 배당을 안겨줬던 짭짤한 배당이어서 그때 한 8배 9배 나왔나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박태종으로 바꿔놨는데 얘가 능검 받을 때는 선행력도 분명히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뭐 선행 같은 거 갈 필요 없죠. 경주 거리도 1300으로 늘려서 나왔고 뒷심이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박태종 기수 안쪽에서 차분하게 말몰이만 해주면. 자, 2번마 라온 샹젤리는 한구라 왔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 2경주에 최저배당을 형성하는 게 바로 7번마 그레이캣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탔고 더더군다나 더 팔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2번마 라온 샹젤리는 한자리는 왔다. 이 마필 가격도 꽤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 7번마 그레이캣입니다. 얘가 2연속 데뷔 이래 2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한번 팔리고 늦발하면서 철퍼덕했어요. 성수마방에서 바로 너 내려와 안토니오 갖다 올려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갔다 가면 안토니오가 독박 쓰게 생겼어요. 자,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1월 8일 날 뛰고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 한 3개월 되죠. 거기에 이거는 이놈은 마필이 좀 조막땡이 많합니다. 뭐 442km, 450km 뭐 조막땡이 많하고 더군다나 출주 공백이 있는데도 훈련 강도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를 못하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몰라도 요때 두 번 입상할 때부터는 훈련시 모습이 그닥 썸 마음에 들질 않더라. 이런 마필들을 대끼리 막권으로 때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 현장에서 이 7번마 그레이캣이 상당히 바람이 불 겁니다. 안토니오까지 타가지고. 그래서 2번, 7번이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2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뭐 단배당 1.1배, 1.2배 이런 단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균 배당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콩이 좀 있다. 자, 2번마 라온 샹젤리는 믿는데 7번마 그레이캣은 좀 불안하게 본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철의 오늘 과천 2경주 승부 포인트입니다. 찍어먹기 한방 라온 샹젤리에 붙여서 그레이캣이 들어오면 본전만 하고 아나짜리 한 놈, 짭짤한 배당짜리 한 놈, 조철이 눈깔에 한 놈 걸린 요 놈,
요놈에다가 제대로 한방 갖다 쉘이 바른다. 자, 과천 이경주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 완장으로 갖다가 한방 꽂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돈 찾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도끼로 한방 빡 정확하게 갖다 찍어낼 테니까. 아, 이건 암만 볼 때마다 우리 그 담당 PD가 너무 흉악하게 만들어놨어. 다음에 좀 바꿔달라고 좀 해야죠. 아따 막 무서워요. 도끼가 너무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2번 마 라온 샹젤리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 과천은 5경주와 8경주 두 개 경주가 메인 승부를 안 했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분 1400 핸디캡 암말 경주입니다. 암말 경주. 이번 5경주는 암말 경주다. 어떤 가시나가 기쁨을 줄 건가? 레이팅 35까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처입니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한 배 타고 날아가는 경주죠. 자, 2번 마 운외 창천입니다. 운외 창천 문세영 기수 범연이하고 호흡을 계속 지금까지 맞춰왔는데 5조 우창구 마방에서 이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문세영한테 SOS를 친 것 같습니다. 전개가 유리해졌죠. 2번 게이트 들어갔고 문세영까지 태어났고 뭐 일부러 뺄래도 뺄 거리가 없습니다. 발주 좋은 문세영 기수 2번 마 운의 창천. 자, 이 마필은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초반에 너무 후미권으로 처지지만 않는다면 4코나 돌아서 바로 때리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2번 마 운외 창천. 경주거리도 늘려서 1400으로 맞춰갖고 나왔습니다. 자, 1400에서 범연이하고 좋은 모습 보였던 이거 위너 템플러하고 같이 들어왔었죠. 유경주에서 문세영이가 여기 거 벌써 공부 다 했을 겁니다. 위너 템플러는 자기가 타고 우승했고 운의 창천은 범연이가 타고 2차게 했는데 요거 동영상 딱 보고 문세영이는 이런 거 공부 잘하고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타야 들어오겠다. 자, 2번 마 운의 창천은 대가리인데 자,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직전 경주에 외곽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이 1번 마 라온 블러드가 있고요. 3번 마 이 사만다 치타. 자, 이 마필이 유승환에서 멀로로 바뀌었습니다. 자, 1.5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직전에는 외곽으로 좀 외곽 돌다가 아쉬움이 좀 남았던 마필입니다. 9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다가 3차기였는데 상태가 이제 호전세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러고 계속 바닥만 치다가 직전에 호전세를 보였다. 거기에 기수도 멀로로 바꿨다. 무시하면 안 되는 마필이고 자, 이제 공백 이후에 두 번째 경주를 치르는 5번 마 포텐셜 에너지 역시도 이게 이 8월 22일 경주에 문세영이가 그냥 선행받고 한 바퀴 땡 잡아 돌렸던 그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올라갔는데 묻지마 선행으로 갖다 조지고 나갈 겁니다. 5번 마 포텐셜 에너지. 자, 부담 중량 2점 있는 7번 마 리오진의 꾸역꾸역 선입. 어부지리 선입. 9번 마 어바웃 썸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 경일에서 안 팔리지만 2.5kg 부담 중량 감량에 어부지리 취입입니다. 이것도 요런 게 참 머리 지진나는 거죠. 12월 20일 경주 같을 때 이 그레이스 윈이
배가리 치고 박병윤이가 이철경이가 2착을 됐어요. 이런 게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병윤이가 대가리, 이철경이가 2차.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수 그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 잘 잡아서 맞춰 먹어야 됩니다. 20번마 그레이스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군전 맞았지만 가능한 조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얘는 About Something은 이철경의 2.5 감량 9번 10번 또 하나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이 11번만 논스톱 캐시라는 마필도 만만치 않은 2여기가 또 타고 직전 경주 대가리 까고 승군을 했습니다. 9번 10번 11번 5번 3번 1번 얼핏 보면 대가리 하나 놓고 이 2번마 운해창천을 놓고 2차권 싸움이 치열한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자 요런 놈들 중에 조철이 골라놓은 한 놈,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놈 깔끔하게 골라놨으니까 요 놈이 한방짜리다. 요 놈이 한방짜리다. 찍어먹기 한방. 자 2번마 운해창천은 대가리 왔고 자, 이 중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싹 지워야죠, 또, 조철 스타일로. 이놈 저놈 다 달고 가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깔끔하게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하면서 자, 예측권 20장! 한배 타고 최대 승부! 자, 과천 5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과천 8경주죠. 과천 8경주 우리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8경주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과천 메인 승부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오늘 과천 8경주를 멋지게 메인 한방 뜨도록 패고 일요일 경마 또 연승 때리러 가야죠. 자, 과천 8경주 1,000만 원 때려 찾아갈 놈 딱 한 놈 갖다 패는 경주. 자, 8경주 메인입니다.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8경주.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4번마 카빙크로스죠. 4번마 카빙크로스 하만시기가 계속 때리고 나왔었는데 자 요번에 임기현이가 덜커덩 서비스 한탕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승군전이라고 4km 감량까지 있고 자 4연승 중인 4번마 카빙크로스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뭐 밑줄 쫙 긋고 있습니다. 카빙크로스 하만시기인데 자 요번에 이제 임기원이한테 공이 넘어왔어요. 실수하면 안되겠죠. 거기다가 보너스로 4km 감량까지 얹어주고 자 문제는 경주거리가 이제 1800으로 늘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순발력이 엉캉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단독 독땡으로 조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현장에서 인기 1위가 가긴 가는데 경주거리가 좀 늘어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조금 평균 배당이 좀 떠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예측을 하고 어차피 대가리로 보고 있는데 넘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서 배당이 중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건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은 야 저거 씨발 거 막고는 살았는데 배당이 자꾸 올라가 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거는 이미 제가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은 생각보다 배당이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왜? 경주거리가 늘었고 승군전이고 하기 때문에
부러질 확률이 많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우리 동료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경마 팬들도 얘 부러뜨리고 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좀 높게 올라갈 거다. 자, 4번 마 카빈 크로스는 대가리 놓고 간다. 예, 대가리 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늦바라갖고 경주를 망쳤던 마필이죠. 1번 마 우아룡. 우아룡. 이게 경기도지사배 후원 경주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늦발했던 마필. 직전 경주에도 또 임기현이가 타고 아쉬운 3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범현이한테 공이 넘어왔는데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갔어요. 꽃자리죠. 박으로니의 2번 마 스피드 왕룡이 꾸역꾸역 꾸역꾸역 앞선 전개하는 놈들 무너지면 때리고 올라올 놈. 2번 마 스피드 왕룡이고, 자, 이 3번 마 정문사이가 직전 경주 우아룡하고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1번 마 우아룡이 되는데 4번 마 정문사이가 안될 이유가 없죠. 자, 송재철이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임다빈 기수가 타면서 부담 중량에 이점을 안고 있는요, 8번 마 슬링스톤도 한 단계씩 올라오죠. 5차, 3차, 2차. 그죠? 자, 이런 거는 걸음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는 반증이죠. 자, 임다빈이 태워놓고 3km 감량. 자, 8번 마 슬링스톤. 슬링스톤의 취입. 거기에 또 요거 무서운 놈이죠. 그 마이크미. 멀로 기수. 덕현이가 탈 때하고, 병윤이가 탈 때하고, 멀로가 탈 때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겁니다. 멀로가 타니까 대가리 까요. 이런 게 기승술의 차이입니다. 자, 문세영이가 탈때 2착을 했고, 병윤이 덕현이 탈 때는 죽쓰고 미끄러지고, 다시 직전 경주에 멀로가 타니까 우승하고, 자, 이번에 다시 멀로입니다. 11번 마. 금화 에크미. 자, 마지막으로 한 마리 더. 14번 마, 뉴문 워리어입니다. 자, 우리의 또 문세발 기수. 세영이가 이거 지금 네 번째 타고 있습니다. 요때 우승을 한번 했는데, 11월 22일 날. 여기 다 팔리고 부러진 거죠. 이 마필이 가망이 없어 보이면 이거 세영이가 타겠습니까? 버리죠. 또 올라갔습니다. 한번더 해보겠다는 얘기죠. 14번 마, 뉴문 워리어까지. 자, 이 4번 마, 카빈 크로스 대가리 놓고, 여기서 잘라야 될 놈들, 세 놈은 이미 니네들은 다 뒤졌다. 세 놈은 전부 컷오프 탈락입니다. 자, 인기마필들 싹 정리해서 조철이 깔끔하게 찍어먹기로 정리해 놓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상한가 예측권 20장 4번 마 카빙 크로스를 놓고 완장에 3복 3상까지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딱 한놈 걸렸다.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천, 부산 승부처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들어갈 경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느낌 좋습니다. 과천 258, 부산 156. 그중에 메인이 과천이 5경주, 8경주, 부산이 1경주, 5경주입니다. 자, 특히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부산 2경주인데, 오전 11시 반이에요. 그게 부산 1경주입니다. 그리고 과천 1경주는 오전 11시. 부산 1경주 승부 보실 분들은 늦지 마시고요. 자, 오전 11시에 1경주를 스타트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자 신청 어제도 일찍들 좀 해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요두개 계좌 하나 새마을이고 하나는 신안이고 두개 편리한 거 쓰시면 되겠고 특히 그 월정 하시는 분들 있죠? 월정 12회 기준 15만 원. 이거는 문자 한 번에 뭐만한 2, 3천 원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엄청 할인이 되는 거니까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월정, 만약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3일을 신청을 했거나 금토일 3일을 했거나 이런 월정을 신청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중간에 쉬든지 아니면 추첨이 안 돼가지고 3일 거를 5만 원이니까 만 원이 할인이 되니까 금토일에서 3일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루를 못 했어. 그럼 날리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조철의 핸드폰에다 문자만 보내놓으면 나 언제 하루 못 받은 거 오늘 보내주쇼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냥 돈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달아서 12번을 못갈 경우에는 오늘은 나 경마장 안 가니까 빼주셔. 그럼 하루가 딜레이 돼서 알아서 운영자가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받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월정은 15만 원이고요. 자, 월정 신청할 때는 요 계좌, 새마을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는 요 위에, 신한은행 계좌, 뭐 양쪽 거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 신청, 이 방송 끝나면, 어차피 내일 또 함께 하시고, 모레 하실 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만 남겨 주십시오. 입금하시고 난 다음에 일찍 해놓고 빨리 주무세요.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후다후닥 신경 안 쓰죠. 우리 운영자도 경주 시작 전에 한 30분, 1시간 전에 하면 진짜로 바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마하실 분들은 요거 끝나면 문자 신청 입금하시고 요 아래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입금자 성함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3일 토요일 과천 부산 징검다리 실전 배팅 UCC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 좋은 예상으로 현장에서 멋지게 한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